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약입니다. 오늘은 특강으로 인수, 계수 일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가장 많이 전화를 받은 게 계수 인수 일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강의 좀 해달라 이런 신청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자일피를 미루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임수와 계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임수와 계수, 임과 계는 오행상수에 해당이 됩니다. 수. 얘들의 목적은 뭐냐? 수의 목적은 만물을 자라게 해주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이 만물이 목적물이 이것은 학업과 개인의 목적도 해당이 되겠지만 얘가 자라려면 반드시 태양이 필요하다 이걸 보겠죠. 태양이 없으면 음지나무가 되고 음지나무가 된다는 것은 결실이 약하다. 수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수의 목적은 목을 키우는 일이요. 그런데 이 목이 태양빛을 먹고 자라야 한다. 태양빛이 없으면 음지나무가 되니까 얘는 결국 뭐냐 열매를 맺어도 신통치가 않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러므로 임수와 계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주에서 목과 화의 기운이 있느냐? 이것이 없으면 목적이 없다. 쉽게 말하면 항구에 있는 배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가 없는 그런 배와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자기가 갈 방향을 없기 때문에 자기가 취할 방향이 없기 때문에 혼선이 오는 거고 혼선이 온다는 것은 삶의 어떤 힘, 에너지, 기운이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것은 바로 자기가 갈 곳을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안타깝다. 그런 사주는 이렇게 저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임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사주가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경인, 개미, 임술, 개묘. 사주에서 보면 이 사주에서 수가 어떤가, 물이 있는가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임수가 있고 천간에 계수가 있습니다. 계수. 자, 그 다음에 토가 있고 목기운이 있다. 금생수를 받고 있다. 해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가 여러분들 이 사주에서 물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 사주에서는 물이 과연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가? 계수가 있고 임수가 있고 계수가 있으니까 이 사주에서 물이 참 많구나 이렇게 혹시 해석을 하시고 계신다면 그분은 공부를 참으로 많이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물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봐줘야 합니다. 거의 없다. 바닥난 물이다 이렇게 봐줘야 합니다. 여름철에 개수는 소나기에 비유할 수가 있겠죠. 소나기. 소나기는 내림과 동시에 미토와 술 속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흔적도 없다 이걸 이야기했죠. 흔적. 그러면 임수에게 있어서 이 계수는 뭐냐? 흔적도 없이 도와주지를 못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형제, 친구가 있어도 임수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를 못한다. 그러면 이 임수는 큰 대하의 물이냐, 크고 깊은 물이냐 이럴 때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바닥난 저수지 물로 비유해줘야 합니다. 저수지가 바닥났다. 한여름철에 바닥났다. 그러니까 얘는 쩍쩍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므로 주변에서 누가 도와준다 해도 설령 도와주려고 해도 힘이 되지를 않는 것이고 이 임수는 결국 뭐냐 지원군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 얘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사주는 수기운 자체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있어도 사주에서는 힘을 못 쓴다. 그러면 지극히 약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주가 만약에 공부를 하려고 한다.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큰 일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거야말로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물 기운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목적물을 키워내고 나무는 키운다 해도 이미 사막 위에 있는 나무요 돌덩이에 있는 돌 사이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물 공급이 된다 해도 이 목들은 결코 빨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공급해주고 공급하다가 지치고 만다는 거죠. 공급하다가 결국 몸과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사주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주는 지극히
사주가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물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이 수가 많이 있으니까 물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 결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럴 때는 장명도 수의 기운 자체가 들어가는 가지고 장명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보겠죠. 물 숫자. 과연 물 갖고도 이런 그 넓은 호자를 잡고 호수 호자를 잡아줘야 하는 것인가? 어떤 글자를 잡아줘야 하는가? 이 정도라면은 물량이 지극히 많은 양의 글자를 잡아준 게 좋을 것이다. 오히려 이 정도다면 바다의 자도 충분히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정도 물량 자체는 필요하다. 단지 물가 이런 연못이 지에 관련된 연못 같은 물을 공급해 주는 것 그것은 큰 힘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장명에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죠. 물이 지극히 없어서 이 목적을 수생목을 해주는데 이 전체 흐름이 이 사주에서는 너무 건조한 모래사막 같은 기운에 있기 때문에 힘이 붙여가지고 수생목을 해줘도 아이를 지원해주고 누군가를 지원해주고 자영업을 하고 한다 해도 결국은 뭐냐 지치고 만다 이걸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사주는 함부로 자영업을 하게 되면은 혹시 어떤 공부에 대한 기운 쪽으로 나간다 해도 지극히 어렵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단 이런 경우 대운을 봐줘야 한다. 대운에서 금의 기운 자체가 들어오는 것도 별볼일 없다. 금이 들어와서 금생수 해주는 것도 별볼일 없고 이런 사주는 반드시 그냥 수기운 자체가 들어와줘야 좋다. 수도 적당하게 들어오면은 오히려 이 토들이 가로막고 그걸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아니용구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들어온다면 굉장히 큰 물이 들어줘야 한다. 예를 들면 임자 같은 이런 기운이 들어와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겠죠. 이 정도 물량이 들어와야 얘가 공급이 되지. 만약에 여기서 더 들어오는 것이 물 공급 자체가 기해 같은 운에 들어온다. 기해. 해 자체가 들어온다면 그래도 공급은 되겠지만은 이 정도 양은 지극히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신 자체가 들어온다. 신이 들어오면은 임수가 들어온다. 이때는 얘는 거의 힘을 쓰지 못한다. 오히려 얘는 아니 들어온 것만 못하다. 들어와서는 안 되는 물이다. 이걸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얘는 좀 들어와도 해면이 합을 가지고 소통이 이루어지니까 제가 잠시 적어봤지만 그래도 얘는 괜찮다. 그러나 자가 들어왔을 때는 공급량이 충족 굉장히 충족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설프게 들어온 수가 들어오면 오히려 사주에서 수에 의해서 더욱더 힘든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기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수를 갖고 태어났다. 개수의 목적은 뭐냐? 개수, 너는 누군가를 키워주고 만물을 키워줘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얘 또한 임수와 마찬가지로 개수도 뭐냐 누군가를 키워주고 푸싱을 해줘라. 그러니까 뭐냐 개인의 욕심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도해주고 누군가를 상생시켜주고 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 사주는 제가 뭘 어떤 면에서 적었냐 인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인수가 이렇게 인수가 굉장히 많이 있다. 자, 이렇게 인수가 많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런 사람이 과연 공부에 대해서 잘할 수 있는가? 이 사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 이 사주하고. 여기도 또한 개다.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목과 화의 기운 자체가 너무 많습니다. 목화의 기운 자체가. 얘는 금수가 굉장히 금 기운 자체가 너무 많고 인수가 많고 이 두 사주에서 누가 공부를 잘할 수 있냐? 누가 여기서 박사냐? 누가 예를 들면 대학 교수냐? 이 사실에서 본다면 여기는 인수가 전혀 없는데 인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어릴 적부터 천재요.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주고 여기는 공부가 인수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전혀 취업과 힘든 길을 취업이 안 되고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 왜 이 사주는 인수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왜 안 될까? 아, 그러면 다자구자에 걸려가지고 많이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이 되냐? 당연히 그것도 해당이 된다. 그러나 이 개수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것은 개수에게는 커다란 경금 자체가 결코 필요치 같다. 신금도 이렇게 짱짱이 들어오면 필요치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개수에서는 개수에게는 조금의 소량의 금만 들어와도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여기서 들어오는 도충에서는 신 자체 조금만 들어와도 얘는 굉장히 좋아한다, 반긴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개수는 경금 신금이 없어도 인수가 없어도 개수는 인수가 없어도 경금이 없어도 경과 신금이 없어도 얘는 목과 화만 있으면 두뇌회전 공부 학업에 대한 천재성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아시라.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은 인수가 학문을 보고 인수가 공부를 보는데 이 개수에게는 이렇게 신금 자체가 신유가 설명이 없다 해도 신유가 이렇게 많이 있다 해도 그렇게 학업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 인수가 통근돼서 들어왔는데도 개수에게는 크게 반기지 못한다. 왜? 음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은 조그만 양만 주어져도 만족하고 잘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개수는 설령 이 원판에는 인수가 없는데도 얘는 천재성 머리를 갖고 있고 굉장히 학업에 대한 기운을 능력 발휘를 한 사주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개수에게는 그다지 인수가 필요치 않다. 오히려 개수에게는 목과 화가 있는데 반드시 인수와 개수에게는 병화가 필요하다. 병화가. 정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화다. 같은 환대도 병화와 정화는 하늘과 땅 차이다 이런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화가 들어오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 오로지 병화다. 같은 환대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런 것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사주는 엉망으로 풀 수밖에 없다. 감으로 풀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사주에서 개수가 이렇게 신금 자체의 토충에 들어오니 이 정도만 주어져도 이 개수는 너무나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학업적으로는 최고의 능력, 최고의 두뇌를 갖고 있는 사주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사주를 가지고 하나를 제가 비유해서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개수가 아니고 인수도 아니고 만약에 을 자체를 가지고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을사, 개미 개미가 이거는 을 기운을 가지고 있다. 을 일간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예를 들면 수기운 자체가 있다. 소나기가 있다. 자, 이 학생이 있다면 이 학생이 과연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공부할 수 있는 아이냐 이렇게 질문해서 들어온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 사주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또 다른 걸 가지고 같은 을사라 병호다. 병진이다. 병호다. 사주에서 화기가 이 을목을 갖고 있는데 온통 병호. 이렇게 화기운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병호, 병진, 사, 병호. 을목은 화에 의해서 거의 그냥 타 죽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주. 원곡에서 보면 이 학생과 이 학생 누가 더 공부를 잘하고 안정되고 평생 삶을 잘 살 수 있느냐? 그냥 공부만 따진다면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겠냐?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겠느냐? 금방 보면은 답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렇게 좋은 소나기가 내려서 을목에 내려졌을 때 이 아이 을목이 무럭무럭 자라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강렬한 태양들이 양쪽에서 내쬐었을 때 을목이 자라고 이렇게 강한 화기가 있을 때 을목이 자라는지 여러분들은 만약에 설명한다면 어느 학생에게 공부를 밀어주겠는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공부에 대해서. 이 태생은 여기는 뭐냐? 공부에 대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공부의 기운과 그 다음에 관직으로서 승승장구하는 사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화기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사주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해는 태어난 달이다 보면 태어난다. 태어난다. 얘는 잠깐 내리고 거의 한여름철, 한여름철의 소나기지만 소나기도 너무 소량이다. 양이 작다. 어쩜 내려도 이렇게 잠깐 내렸다가 가느냐, 병아리 눈물만큼 내리고 가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병아리 눈물만큼 소나기가 내고 피가 내리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병아리 눈물이냐 아니면 이슬 같은 피냐 비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마시다가 취하려고 하다가 술 수생목이다 했는데 이건 뭐야 개털이다 개털이다 이렇게 을목이 한숨 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거죠. 뭐야 내리려면 좀 제대로 내리지 이게 뭐냐 이걸 을목에서 볼 수 있는 것이고 얘는 이렇게 강렬한 태양이 있는데 핵은 하나 진월이다. 진월이 1년 중에서 3월달을 이야기해준다. 3월달 음력 3월달 양력 4월달 1년 12달 중에서 을목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진월이다. 진월은 부직갱이 심어넣어도 싹이 튼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진월에 아무리 태양빛이 강렬해도 을목은 뭐냐 오히려 이 진월에는 쑥쑥쑥 자란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쑥쑥 자라니까 얘가 꽃이 만발했다. 꽃이 만발했다는 것은 얘가 일찍 조기에 두뇌 회전과 공부의 기운 자체가 굉장히 두각을 발휘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주는 전체를 볼 줄 알아야 한다. 전체 흐름을 보고 사주를 설명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명리 쪽에서 우리가 연구해서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상담을 해줘야만이 우리가 제도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이 이렇게 해서 설명해야만이 대학에 정식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전체를 놓고 크게 보는 습관을 들여라. 격국 용신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격국 용신에 따지기만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 얘를 용신이라고 하면서 괜찮다고 할 것인가? 이미 얘는 허상인데, 허상인데, 힘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크게 예를 들면 도와주고 있다. 어머니가 아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도 개미니까 어머니도 상처받은 사람이다. 어머니도 자기 몸 겨루기 힘들다. 어머니도 혼자 살고 있다. 아버지하고 빠방 났다. 이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을목 자체는 자기가 얼마나 하던 문제든 모든 문제에서 입고가 되니 얼마나 힘들겠느냐 이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를 전체로 보는 습관을 내려라. 전체를 보고 들여야만이 사주를 제대로 풀지 이런 걸 제대로 보지를 않게 되고 한쪽에 치우쳐서 상담하게 된다면 상담받는 사람들은 머리를 저을 수밖에 없다. 이건 아니다. 이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